안녕하세요. 코카콜라 최우지 최정 코치입니다. 네, 지난 프리 레슨 영상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카테고리를 프리를 진행해 봤고요.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카테고리를 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유현선 선수의 세 번째, 네 번째 카테고리 설명 영상 먼저 보시고 이제 코카콜라식의 프리 레슨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세요. 늘 점프를 높게 해서 들어가면서 때린다는 느낌? 아이고. 제일 높은 점프 상태에서 때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때린다는 느낌. 올라가서 나서 때려야 할 생각하면 이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게 올라가서 꽂아서 때리는 게 좋아요. 스마싱은 이게 다예요, 사실. 연습은 그러니까 뭐 지금 들을 수 있는 팁 같은 경우는 그 되게 많이 때려봐야 돼요. 많이 때려봐서 자기가 맞는 이펙트가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세게 하면서 코스를 보고 많이 때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이제 이거를 풀이를 해볼 건데 첫 번째 카테고리부터 바로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스매시를 타고 할 때 최고점에 도달해서 스윙을 해서 임팩트를 때리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때린다 생각을 해라. 이 말이 뭐냐면 많은 동호인분들이 착각을 하시게 됩니다. 왜 착각하게 되냐면 많은 동호인분들이 선수분들의 스매시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십니다. 근데 슬로우 모션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빠르게 진행되는 경기 영상을 보기 때문에 얼핏 봤을 때 선수들이 최고점에서 찍어 누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도 최고점에서 때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선수들도 준비 동작부터 셔틀콕을 기다리는 준비 동작부터 스윙 준비를 하고요. 올라가면서 스윙이 시작돼서 최고점에서 임팩트 후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선수분들도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계속 최고점에서 때려야지 라고 욕심을 부리시게 된다면 최고점에서 임팩트를 빵 주고 삭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내려오면서 임팩트를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임팩트를 주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때리는 스매시는 스매시도 아닐 뿐더러 드라이브죠. 스매시도 아닐 뿐더러 네트에 걸리고 맙니다. 스매시는 절대 최고점에 도달해서 스윙을 시작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부터 스윙이 시작돼서 최고점에선 임팩트만 주는 거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스매시는 꽂아서 때려야 된다 라는 부분이었어요. 꽂아서 때린다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각도를 날카롭게 줘서 때린다는 말인데요. 스매시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뉠 수가 있어요. 파워, 각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 각도에는 뭐 코스도 포함되고 파워와 각도로 나뉘는데 파워보다는 각도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동호인 세계에서 이게 한 9B조까지는 각도 없는 진짜 그냥 파워만 좋은 파워가 강력한 스매시가 먹혀요. 하지만 어느 정도 레벨 이제 9A조부터 전국 뭐 CB, A조까지 가면 파워만 좋은 스매시는 다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코스로 오는 게 아니라 받기 쉬운 정면으로 오기 때문에 다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를 조금 배제시키더라도 각도, 즉 코스를 좋게 보내서 날카롭게 보내서 상대가 받기 어렵게 하자는 건데요. 그러면 또 물어보실 게 그럼 파워는 생각을 안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각도 꽂아서 때리는 것을 연습을 하신다는 거는 임팩트는 제대로 맞춘다는 겁니다. 임팩트만 제대로 맞아도 상대가 받기 까다로운 코스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도를 그리고 임팩트 맞추는 것을 먼저 연습을 하시고 꽂아서 때리는 스매시가 완성이 된다면 거기다가 파워를 추가하면 되는 거죠. 계속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자기한테 맞는 임팩트를 찾으시면 각도 스매시가 가능하고요. 이제 거기다가 근력 운동 혹은
임팩트 훈련을 하신다면 파워가 추가가 돼서 훨씬 더 상대가 받기 어려운 스매시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프리레슨 영상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 남았으니까 두 번째 영상도 프리를 진행하겠고요. 네, 오늘 레슨 영상 보시면서 조금 공부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뭐 프리레슨이라든지 분석 레슨 영상도 기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같이 해요. 그럼 안녕. 와 진짜 춥다 근데. 와 손가락이 다 굳었어요. 안녕. Thank you.